오늘 제가 한 일은 선생님 좋아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. 그냥 선생님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진심으로 말입니다. 선생님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선생님 옆으로 안 갔습니다.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.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. 동진이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. 너 자꾸 이러지 마. 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힘든데 너까지 왜 이래? 야, 너 갑자기 왜? 갑자기 네? 너 왜 이래? 위로해드리려고. 아, 그래. 위로일 수도 있는데. 선생님께서도 저 위로해주실 때 안아주셨습니다. 형아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안아주셨고 힘내라고 할 때도 안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정말 그 뜻이야? 진짜로? 진짜로. 그럼 들어갈까? 아니야, 난 엄마랑 걷는 게 더 좋아. 아빠랑 맨날 이렇게 걷던 거 생각나서. 우리 영서 아빠 보고 싶구나. 으쌰. 따뜻한 음료수 사줄까? 응. 벤치 앉아 있어. 엄마 갔다 올게. 그러나 봐. 날씨가 맑습니다. 달이 피자만하게 보입니다. 가만히 보니까 토핑이 하나도 없는 그 치즈 피자 같습니다. 화내서 미안해.